우리 초신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아, 왜 나오셨습니까? 여기 추진대에서 출입금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추운 날씨에 너무 과로로 해서 배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한 3일 있다가 근데 병원에가 진단을 해보니까 멀쩡하대요. 다만 과로 때문에 그래서 쉬면 된다고 그래서 네, 며칠 쉬고 왔습니다.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그 기운에 제가 네, 바로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의 소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김건희를 깜빵 보내기 전에 절대 저는 죽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의 약속드립니다. 네, 김건희가 내일 깜빵하면 모레 죽어도 상관없겠지만 네, 김건희 깜빵보다는 제가 먼저 죽지는 않겠다.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서울의 소리는 끝까지 한번 찍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그런 서울의 소리 알죠? 김건희는 깃들고 깜빵으로 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